여기를 뽑아줍니다. 살짝 한번 풀러주고 다시 작업. 왜? 바퀴를 뽑아줍니다. 바퀴를 차 밑에다 이렇게 안전하게 받쳐놓고 이곳을 뽑아야 되는데, 로터를 교환할 때는 요 나사를, 별 모양 나사를 풀어줘야 되고. 자,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 핀이 있죠. 핀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.
자, 여기 원래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었던 이 스프링이 이렇게 떨어지고 핀 제거 됐습니다.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뽑을 때는 한 번씩 바깥쪽 건 이렇게 잡아당기고 안쪽 건 한번 밀어서 뽑으면 이렇게 뽑히는데 중간쯤 뽑아서 한 번 더 잡아당겨서 피스톤을 밀어주셔야 돼요. 피스톤을 밀고 이것도 피스톤을 밀고 이게 안쪽까지 보일지 모르겠는데 피스톤이 이쪽은 비교적 많이 밀어 들어갔고 이쪽은 좀 많이 있는 게 보이시죠?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밀어주시면 피스톤이 들어가게 됩니다. 이제 원래는 이제 이 로터를 교환하려고 그랬는데 아 내가 이거를 저 어디다 뒀는지 까먹어서 패드만 우선 교환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새 브레이크 패드와 헌 브레이크 패드 보이시죠? 말도 안 되는 차이. 없다시피 하죠. 자, 중고차를 사고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다가 이제 자, 이제 그리스를 발라줍니다. 그리스는 바로 이 제품. 이게 평이 굉장히 좋고 캐딜락 딜러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인데요. 바르기가 쉽게 돼 있어요. 자,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뭐야 이거 포스터? 포스터 칠하는 것처럼 쭉 찌발라주고 여기도 발라주고 오, 이 두 번째 거 잘 칠해. 그 다음에 다시 제대로 안 들어간 거. 오케이. 이제 이거를
집어 넣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. 이게 이렇게 넣고 나면은 끝까지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망치로 냅다 후려 주셔도 되고요. 이제 다시 결합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맞게 이렇게 딱 돼 있고 이거를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핀이 들어가야 되니까 핀을 안쪽에서부터 갖고 들어오면서 이 스프링을 졸라 눌러서 다시 이렇게 조립하면 끝이 납니다. 브레이크 패드를 이상하게 끼우면은 잘 안 들어가니까 이 핀이 잘 안 들어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고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바퀴 꼽고
책 내리고 끼십니다.